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주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주 바다에 나온 거는 제주도에 오시면 여행을 하시는데 여행을 하실 때 자가용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자가용에 렌트카에다가 전기자전거를 한 대 실어서 이동하면서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잠깐 운동 삼아 이 해변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렌트 전기자전거 렌트가 있어요. 보시면 자 요렇게 접이식이어서 편하게 렌트를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시승해 보면서 이 제주도를 좀 만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라이딩을 가시죠. 도두봉이 옆에 있는 이 무지개 해안도로, 이 해안도로에서 숙소를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숙소를 잡고 아침에, 그러니까 멤버들 같이 오신 여행 오신 분들이 좀 늦잠을 자거나 할 때 일어나는데 할 게 없다. 뭐 이럴 때 전기자전거 렌트 해놨다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전거를 즐기고 자전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이 해안가를 해변을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땀나면서 달리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 전기자전거의 힘을 빌려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편하게 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다도 떨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기자전거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또 이 해안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용두암 제주공항이 있는 용두암 해변이 여기 라이딩하거나 런하시는 분들은 런하기 참 좋은 해변이에요. 물론 살짝의 업다운이 있겠지만 그 업다운은 전기 힘으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침에 지금 아주 이른 시간은 아닌데 한 7시 정도 됐어요. 7시 좀 넘고 있는데 라이딩 다른 멤버들은 자고 있고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자 이렇게 전기자전거로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와 바다 멈췄는데 해녀분이 계시네. 해녀분이. 와 해녀분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 처음 봅니다. 처음 오신 게 잡아서 오신 건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가시네. 들어가셔. 채취하러 들어가시는가 봅니다. 아 들어가신다. 오 아이고 이거 저기도 뭐가 있나 보다. 야 일반인들은 여기서 해루질을 하면 안 되겠죠? 되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오 신기합니다. 이 전기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런 풍경도 보고 있고 차로 갈 때와 또 다른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 이제 해변을 그렇게 이제 차로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와 바다다 하고 지나가는데 역시 자전거로 조금 차보다 느리게 가면서 그리고 주차도 편하고 하면서 가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전기자전거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목적이 그 근처 가서 자전거로 살짝 여행하기 뭐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목적지까지 계속 갑니다. 저는 자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제주도 해안가 여기는 용두암 해변인데 용두암 해변을 살짝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침 7시 반이에요. 그래서 7시 반에서 좀 일찍 서둘렀다면 뭐 전기자전거 가지고 짧게 구경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처를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여행을 하는 방법 중에 자전거 렌트를 해서 종주를 하거나 아니면 렌탈을 해서 잠깐 이렇게 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정이 있어서 오늘 또 자전거를 타러 갈 거예요. 또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이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이제 사이클을 타고 잠깐 즐겨보려고 갑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렌트해서 즐기는 방법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은 다른 재미난 영상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